이제 런앤런 그 시장 전망과 전략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시장 전망과 전략 시간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데요. 이런 말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을 반복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뚜렷하게 시장 방향성보다는 섹터 중심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이번 주는 시장이 워낙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하방으로 계속 갈지 반등을 보여줄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황적인 제 관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 초반에도 언급을 드리긴 했어요. 저는 시장이 하락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무너졌고 환율 부담, 외국인 수급 이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조금 더 연장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두 번 정도는 이번 주처럼 시장의 급락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바닥 확인은 안 됐어요. 급락장으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관점은 아닌데 시장의 하락이 한두 차례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다음 주까지는 일단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어차피 불확실한 시장을 가장 완만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이게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단점은 수익률도 줄어들어요. 그죠? 분할 매수라면 수익률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익률을 줄이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게더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살아남아야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하락장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지키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부러지지 말고 지키면서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불확실한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심플하고 좋은 방법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수익이 낮아지더라도 리스크를 낮추세요.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을 보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섹터인데 저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바꿔 말하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종목. 지금 변이 코로나 이슈가 이렇게 팽배한데 리오프닝,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보자고요? 네. 왜냐하면 주식은 어쨌든 선반영이니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의 비율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최소한 1차 접종을 마친 국민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걸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치명률, 사망률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예전보다는 백신 공급이 조금 더 이제 숨통이 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 생겨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건 유통주예요. 이번 주에는 이제 잘 버티던 유통주가 좀 무너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었어요. 신세계라든지 뭐 이마트,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최근에 약간 다른 흐름을 보였던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BGF 리테일,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상반기보다는 나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마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뭐 스타벅스 지분 확보라든지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뭐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뭐 품에 안은 점이라든지 뭐 네이버와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 협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목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는 이전과 다른 외형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보복 소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품 매출은 좋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전체 매출은 조금 안 좋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힘드니까. 하지만 단가가 높아지죠. 명품 비싼 거,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신발, 비싼 시계 이런 부분의 판매는 여전히 좋아요. 마진이 높겠죠. 백화점주의 수익 개선 요인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코로나의 피해가 컸던 업종들이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낼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유통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통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망과 이제 전략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흔들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저가 매수에 들어갈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니에요.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서 다음 주에 시장 흐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제가 런앤런을 이제 매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황이 바뀌는 부분들은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반등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때 반등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직은 완벽하게 바닥에 잡히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현금 확보 일부 하시고 분할 매매로 대응하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앤런 또 이렇게 빠르게 좀 달려왔는데요. 이 시간이 좀 아쉬우신 분들, 저를 장중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장중에는 다양한 시황 관련, 종목 관련, 업황 관련, 그리고 교육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 제가 잘 모아놨습니다. 공부하시기 좋도록 정리해놨으니까요. 공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